우리나라도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요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게 북한은 자신들이 뭐 만든 기술로 다 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러시아의 기술이 숨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누리호 발사까지 성공을 했는데 굳이 미국까지 가서 정찰 위성을 발사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안타까운 소식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런 뉴스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위성, 뭐 상업위성이든 군사 정찰 위성이든 크면 클수록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성능이 좋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100%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누리호 발사했죠. 근데 왜 우리가 미국 반덴버그까지 가가지고 스페이스X의 로켓을 이용을 했냐? 사이즈가 달라요. 지금 북한이 쏘아올린 위성은 약 무게가 300kg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우리가 반덴버그에 가서 쏘아올린 우리 군사 정찰 위성은 800kg가 넘습니다. 거의 3배요. 그만큼 우리의 성능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이즈를 줄이면 우리도 누리호 같은 그 발사체 실어서 발사할 수 있지만 일단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곧 우리도 자체 발사를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우리나라 이 정찰 위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에 나 있나요? 예,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에서 운영하는 정찰 위성에 대한 정확한 스펙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 자체가 보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능력치를 저기에게 다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상도는 약 30cm급이라고 하고요. 초정밀 카메라를 탑재를 했기 때문에 우주력이 센 다른 나라의 군사정찰 위성과는 거의 동등한 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계 5위 정도 수준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북한의 위성과 그러면은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 나나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3급이죠. 저기서만 더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저기 이제 확대를 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렇지. 확대가 되죠. 확대하면 안 보이죠, 점점. 그래서 우리가 30cm급이니까 북한 위성과 수치상 비교하면 한 10배 정도 차이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북한을 실시간 감지하기 위해서는 위성을 많이 올리는 것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4대를 더 발사해서 북한을 실시간 간격으로 이제 감시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4대가 아니라 총 5대가 아니라 저는 더 발사해서 실시간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북한이 땅굴이 많고 기만전에 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지 않고서는 북한의 그런 도발적인 행동을 대처하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요즘은 좀 이제 조용해진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전시 작전 통제권이라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전환하는데 어떤 그 촉매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제대로 미군 포함해서 부대를 지휘할 역량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미군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시기가 됐을 때 이제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미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지금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시하려고 그러면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 눈 역할을 하는 군사정찰 위성을 이번에 이제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짭정 씨 우리가 이렇게 좀 위성으로 이제 북한을 이렇게 샅샅이 좀 보는데 어제 들어올 수 있는데 좀 겁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올 연말에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더하면 더할 테고 이거 발사 있는 이야기가 일본 뉴스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면 오키나와 계속 주목하고 있을 테죠. 계속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 북한 군사 정찰 위성의 발전은 사실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정찰위성을 발사하기 이전에 한미일 정상이 워싱턴에서 만나가지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선언에 따르게 되면 한국이 제3국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을 경우에 미국이 그 핵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수단을 상시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상시적으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전략수단을 상시 제공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전략수단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좀 짚어봐야 됩니다. 전략수단은 쉽게 말해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무력수단을 뜻해요. 그러면 딱 생각나시는 게 핵무기들. 네, 그리고 뭐 핵무기를 투사할 수 있는 각 핵잠수함이나 아니면은
전략 폭격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또 한국모함도 전략 무기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국가의 국방력보다 어쩔 때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 전단이 더 셀 때가 있어요. 북한이 그 정찰 위성을 쏘기 전에 미국의 그 핵 항공모함이 이제 칼빈 선함이 이제 부산에 들어왔어요. 이 칼빈 선함은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 그러면은 이제 쏘다니는 이제 군사기지인데, 와, 처음이네. 여기에 이제 뭐 전투기라든지 헬기 등등해갖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80여 대 이상 실려 있는 거예요. 또 웬만한 국가의 공군력보다 훨씬 이제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와, 저 한 대가 그냥 북한하고 전쟁하라고 하겠는데. 그렇죠. 공방을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정찰 위성 눈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핵펀치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 핵미사일 눈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 핵에는 핵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 7월에도 세계 최대급 핵잠수함 미국의 켄터키함이 42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서 10월에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성층권의 요새로 불리는 B-52, 미국의 3대 핵 자산으로 불리는 스텔스 핵 폭격기가 한반도로 날아와서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땅에 청주 공군 기지에 착륙까지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의미는 달라요. 청주 기지에 쫙 착륙했다는 거는 착륙해서 우리나라에서 함께 군사 작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북한이 받아들이는 뉘앙스 차이는 사실 천지 차이인데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딱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 착륙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달에는 이 전략 폭격기랑 우리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공중 연합 훈련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군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기자에게 우리 핵무기가 상시에 한반도에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면 이제는 미국의 핵무기가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게 일상처럼 느껴질 겁니다. 라는 얘기를 북한에게 날리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전략 폭격기가 저렇게 등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일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방송하면서 계속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는 게 다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 위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비진강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기술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토록 놀랍고 뛰어난 기술을 가진 두 나라가 이 기술을 왜 도대체 무기를 만드는 데 쓰고 있는지. 맞아. 그래서 이 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 프랭크 시나트라의 음악 중에서 Fly Me to the Moon이에요. 거기다 김정은 씨가 우리끼리 쏴내 깨가자. 달이나 가자. 달나라 갈 수 있잖아요. 우리도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아, 최고다. 왜 이걸 가지고 전쟁을 해야만 하는지 좀 안타까운 마음. 아, 형 남북관계 얘기하다가 이렇게 낭만적으로 끝낼 거예요? 모레도 좀 희망을 보고 싶죠. 모레도 좀 희망을 보고 싶어요. 달에다 핵기지 건설하는 거 아니야? 혼자서? 백날 첫날 10년 100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합시다. 절대로 먼저 핵폭이란 비핵화란 없으며 절대로 먼저 핵폭이란 비핵화란 없으며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따롭고 어려워 죽겠다고 하면서 70발 이상의 미사일을 쏘아댔어요. 네. 북한이 공화국 창건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이제 75주년 꺾어지는 여기 북한에서는 정주년이라고 그러고 내년이 이른바 조국 해방 전쟁 승리 70주년이에요. 맞아요. 70주년. 여기서는 휴전일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아. 미제를 처음으로 때려 눕힌 나라가 북한이라 그래서 전승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계기들이 있는데다가 뭐 김정일 생일, 김일성 생일 이런 계기들이 중요한 계기들이 있으니까 아마 북한이 올해 들어와서 긴장의 도수를 훨씬 더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7차가 될지 두 개가 한꺼번에 터져서 7, 8차가 될지 또 세 군데를 해서 7, 8, 9차가 될지는 몰라요. 아니 근데 이 고영환 박사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북한이 해볼 수 있는 도발은 종류별로 다 해봤어요 정말. 그렇죠. 근데 올해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까지 안 해봤던 네. 도발 중에서 그 수위를 끌어올려서 뭔가 임팩트 있는 도발을 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서를 신년사 대신 발표했는데 그 내용과 수위가 굉장히 셉니다. 일단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공표했어요.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규제하고
전쟁 준비에 대해서까지 공공연히 죄치는 남자순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기본 중심 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습니다. 핵탄두를 늘리겠다, 더 많이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1월 1일에 하는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고서 그 해에 우리 이제 농사 짓는다고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남북관계를 농사 지을 때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이번엔 정초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거기에다가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는 정도와 전승 70주년이잖아요. 라는 걸 맞춰봤을 때 올해 어마어마한 도발이 있을 거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